무안국제공항이 침체를 딛고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사들이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잇따라 취항에 나섰고 사드보복으로 중단됐던 중국 단체 관광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베트남 다낭과 태국 방콕에 신규 노선을 잇따라 취항합니다. 오사카는 주 8회, 방콕은 주 4회 운항입니다. 에어필립도 무안 인천공항을 잇는 첫 직항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선 취항에 나섭니다. 무안공항을 통해 동남아와 일본 등을 오가는 여행객 유치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 인천, 광주 인천 노선을 개척해서 지역민에게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일본, 중국 등 국제선 취항을 통해서 호남 관광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달 기준으로 무안공항은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의 6개 국제 노선과 3개 국내선이 매주 40회 이상 운항합니다. 여기에 사드 보복으로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무안공항이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100%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나와 있는 거 보면 호응도가 나름대로 되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수요가 훨씬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항일에 최대 호기를 맞은 무안국제공항. 연계관광과 체험상품 개발 등 전남에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하는 차별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